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일정 영역만 그룹핑되어 보여지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퍼즐 형태 안에만 곰, 북극곰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하십시오. 작업 이미지를 여시고요. 자, 퍼즐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하고요. 옵션 바에서 쉐이프 이미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색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모양을 선택하시는데요. 오브젝트에 퍼즐 4를 선택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서 퍼즐 형태를 그려봅니다. 격자 보기를 해놓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단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 형태 보시면 내각에 어때요? 스트로크 적용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입체적인 느낌으로 엠보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셔서 레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야죠. 엠보스 클릭했습니다. 자, 레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을 보시면 이너 베벨, 아우터 베벨, 엠보스, 휠러 엠보스, 스트로크 엠보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너 베벨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디렉션, 업, 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뎁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뎁스 100%, 사이즈 13픽셀 주시고요. 네, 앵글은 14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10픽셀이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왼쪽 상단 모서리 클릭해서 지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상이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베벨 앤 엠보스가 잘안 보였던 것뿐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는 하이라이트는 흰색, 어두운 섀도우 부분은 검정으로 어둡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눈에 착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묶음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자, 퍼즐 이미지, 그러니까 퍼즐 모양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새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좌우 뒤집기를 해줍니다. 풀리 호리젠탈 해주고요. 클리핑 마스크 이후에 크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리핑 마스크는요,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놓고요,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면, 자, 보십시오. 아래 퍼즐 4는 밑줄이 쫙 그어지죠? 그리고 위쪽에 북극곰. 이미지 레이어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여쓰기 된 것처럼 썸네일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경계선을 클릭하면 이전 상태로 됩니다. Alt 클릭. 그러면 밑줄 그어진 퍼즐 4라는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과 공통적으로 겹치는 위쪽 복구공 이미지만 화면에 잘라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복구공 이미지에 퍼즐 바깥쪽 이미지가 없어진 건 아니죠? 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공통 부분만 남겨주는데 기준은 아래쪽 밑줄 그어진 레이어에 색깔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공통 부분입니다. 자, 곰 레이어 선택하고요. Shift 누른 채로 크기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는 적용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퍼즐 형태 만들어서 이펙트 적용하고 그리고 불투명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하시고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릴 퍼즐은요, 퍼즐 3입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들어갑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시고요.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사용자 정의 모형 도구로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때 컬러 피커에서 제시된 색상을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69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레이어 상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단, 백그라운드는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백그라운드 바로 위로 퍼즐 3이 정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치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너 섀도우.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어페스트는 70%, 그리고 앵글은 방향이 다를 때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그 픽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와 사이즈를 1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배경 이미지가 비치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옆에 오피스트를 클릭해서 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유형의 퍼즐을 변형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배치할 건데요. 자, 이때는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하고 화면에서
작업 이미지에서 이동과 함께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한테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바꾸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누르고 F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도수는 60%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이제 퍼즐 형태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글자의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는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글씨는요, 이렇게 보시면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글자 속성은요, 폴라베어는 타임즈 뉴로만 볼드 68포인트 지정하시고 흰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작업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자 위에 옵션에서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프 텍스트를 클릭한 후에 완성된 이미지를 참조해서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쉘 로 아래가 넓은 조개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밴드는 50%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상자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작업 이미지에 마우스 놓고 글자 위치 이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테두리 색상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글자를 완료할 때는 키패드에 엔터를 치거나 바로 연결해서 FX를 적용하면 글씨 상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네, 클릭한 후에 사이즈는 5를 지정하고 색상은요 제시된 930 세 자리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20도를 입력하고요. 디스턴스는 10 그리고 사이즈를 9로 입력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자도 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듬체 25%입니다. 자, 한글에서는 레귤러 볼드 없습니다. 자, 도듬 25 하시고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글자에 anti-aliasing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글자라도 스트롬으로 강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글씨가 조금 더 굵게 표현이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네. 여기에서도 흰색으로 지정해서 그냥 하단에 클릭하고요. 자, 위에 옵션 설정하신 후에 스트롬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굵직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하시고 워프 텍스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보시면 여기에서는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50%면 설정이 되겠습니다. 글씨 위치 이렇게 하고요. 글자 위치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에 스트로크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해서 스트로크 픽셀 적용하고요. 색상은 9, 6, 3을 입력해서 스트로크 효과까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특정 이미지 또는 모양 안에 이미지 레이어의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를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자,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모양 위에 이미지 레이어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지금처럼 제시된 모양만 형태 안에서 잘려져 보이게 하는 효과.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